네 번째 세트 의미는 매치 포인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경기가 시작되기 일보 직전에 MBC 게임 히어로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저브 라인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승준 선수가 그 진짜 확실하게 기대치를 끌어올렸거든요. 네, 이제 테란만 해주면 되는 SK텔레콤 T1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테란이 나올까요? 네 번째 세트 주인공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판단해요. 자, 카메라를 남겨보겠습니다. 자, 정명훈대 오영주. 예, 양쪽 다 내밀 만한 카드를 내밀었네요. 근데 이 정명훈 선수가 10연승 이후에 연패, 5연패를 하게 되면서 SK텔레콤 T1팀의 2라운드 부진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그런 연패는 참 안타까웠었는데 정명훈이 있어야 T1팀의 그런 연승이 다시 한번 가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불태워야 되겠습니다. 뭔가 약간 알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 정명훈 선수가 말이죠. 오늘만큼만은 좀 제대로 된 정명훈 다음 모습을 프로토상도 정말 악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상대는 화승의 정말 그 상징과 같은 존재였던 오영정 선수입니다. 네, 정말 상징과도 같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오영정 선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승수도 연승도 이어가면서 그냥 즉각 전력, 즉시 전력으로 오영정 선수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테란전을 계속 연승하고 있는데 연보성과 오늘 낮에 은퇴한 박주 선수에게 승리를 따내면서 테란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오영정 선수이기 때문에 연패를 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에게는 분명히 좋은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우 선수와 정종현 선수 등등이 연패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오영정 선수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 3승을 따냈죠. 이 3승이 정말 반감 그 3승이었었거든요. 네. 오영종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분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이 화승이 이 KT까지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활약이 오늘도 필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네. 오 나오는 그런 경기력을 오영종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정명훈 선수는 역시나 오늘도 자, 뭐 있나요? 예, 정명훈 선수 소녀 쓰러져요. 그러니까 정명훈 선수가 지나고 나면 이제 많이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글씨도 약간 쓰러져 있네요. 그렇죠. 기쁘게 쓰러져야 되거든요. 너무나 기뻐서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넘어져버린 상황이 되면은 안 되겠죠. 안 돼요. 네, 자, 오영정 선수 조인이 된 상태고요. 이제 오영정 선수에 이어서 정명훈 선수가 들어오면은 포트리스에서 네 번째 세트가 진행이 됐다. 포트리스는 19-16으로 프로토스가 세 경기를 앞서고 있거든요. 자신에게는 정명훈의 테러를 통하지 않는다. 와서 파이팅! 예, 그렇죠. 사신, 말 그대로 사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신인데 사신이 넘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 경험이 많은 오영준 선수이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다채로운 입체적인 3D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겠다는 그 팬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반쪽으로 난 겁니다.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죠? 이제 조인을 놓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애니타임과 판터지 경기 바로 오영정 선수와 정명훈 선수의 경기가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직은 하지 말라는 담당 PD가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되면 해야죠. 그렇죠. 네. 모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예. 가도 됩니까? 예, 간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오라이! 가끔 사람은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또 인생의 기억에 한 페이지 남겠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폭발적인 이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보람을 찾도록 하고요. 일단은 경기가 바로 시작돼서 정명훈 선수는 바로 3시 지역에 그리고 12시 지역에 오영정 선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그 완벽히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 맞으니까요. 예, 이렇게 당신이 노홍철입니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임성춘 씨예요. 예, 혀가 되게 긴 분이고 되게 발음 정확하신 분이면 혀컨이 예술이라서 근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또 뭔가 마술이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시네요. 이게 바로 그 모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나도 오빠 사인 받았지롱. 나도 나도 임성춘 해설이
오빠라고 불리우는군요. 예, 오늘 이모님도 오시고 네. 그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도 오셨는데 낮에 있었던 그 송춘추 시간 때부터 와서 앞자리에 앉으시려고 기다렸던 대단했던 분들입니다. 네. 대박이에요 요즘에 성춘추. 그렇죠. 네. 김성춘 씨가 진행하는 네. 프로그램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뭔가 e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하는 네. 평가를 받고 있죠. 예. 본인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연장 방송에 들어갔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많이 사랑해주셔서 한 100회하게. 예,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요. 예, 이 정명훈 선수와 오영종 선수도 정말 오늘 최고 수준의 그런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와주셨어요. 네, 정말 최고 수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한 방에 단검에 그냥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네. 경기는 좀 장기전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정말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는 2010년의 명경기로 기록될 만한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뭐 2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무리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또 한 일주일 쉬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또 이 배고파 하실 그 팬분들을 위해서 봐도 다시 또 봐도 재밌는 그런 경기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자, 정찰길에 나섰던 오영정 선수였고요. 정명훈 선수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팩토리 가스 네. 조절을 해주면서 팩토리 그냥 최강태란 정명은 아우 눈웃음이 네. 아주 그냥 아이고 야 룩스 히어로 센터에 구둥다리 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쌍달로 그러니까 손톱으로 확 네. 찔러놓은 것 같죠 그냥 네. 좋네요. 네. 저 눈웃음에 안 녹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눈 내리듯이 그냥 봄눈 내린대요. 예. 봄날에 눈 녹듯이 그냥 사르르 녹네요. 예. 정명훈 선수 승리를 따내면서 딱 예. 한번 쳐다봤을 때 기분 좋은 자 눈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그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모티콘 예. 같았어요. 이렇게. 네. 위아래 예. 이렇게 된 숫자 키 8번 위에 있는 네. 시프트 키 누르고 하는 거.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질러 씨 와서 한번 푸시를 했습니다만 뭐. 예. 뭐 거의 의례적인 그렇죠. 것이니까요. 예, 그렇죠. 포트리스에서는 그렇죠. 자 문제는 얘가 뭔 짓을 하냐가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저 프로브가 5시 쪽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브가 뭘 할 것인지 충분히 뭐 전략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팔론 찍고 로보티스 찍고 막 드랍도 할 수 있고요. 김태경 예. 김태균 선수가 예. 그랬던 것처럼 정체롭게 그렇죠. 추가했었던 저 팔론을 본진이 아니라 저 외부 쪽에 지웠더라면은 예, 또 뭔가 확실하겠구나 였었는데 또 액션. 정찰을 하는데도 쓸 수 있으니까요. 액션 네. 벙커까지 건설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아 멀티구나 이랬을 때 오영정 선수가 한번 노릴 수 있죠. 네. 일단은 대기하고 있던 SM이는 시간차로 들어갈 예. 것 같고요. 네, 가스채치는 계속하고 있고요. 세기로요. 오영정 선수가 예, 또 이 벌초가 빠르다 보니까 저 시간차 정찰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저 드라군들이 SM을 잡아놓는 장면도 있는데 놓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 프로브 나오는 움직임까지도 봤어요. 네. 정명 선수가 다 보고 하죠. 분명 시간차 정찰은 생각을 했을 텐데 또 벌처 한기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 드라군들의 그 위치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고요. 네. 네. 팩토리가 올라가도 괜찮은데 이 맵은 위치상 지금 현재 위치상 스타포트가 올라가면서 정명 선수가 계속해줘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네. 자 5시에 있는 프로그램 별다른 것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또 이 지금 파일론도 눈에 보이는 파일론만 3개였으니까 별다른 그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였었는데 네, 자, 뭐 였었는데 뭐 파일론이겠죠 일단 만드는 네. 파일론 일단 소환하고 있습니다. 리본가요? 일단 저쪽에서 올 수 있을 만한 유닛들은 게이트에는 당연히 아니고 사신답게 네. 일 수도 있겠고 자 일단은 어쨌든 파일론 먼저 소환합니다. 예. 또 상대가 빠르게 예, 첫 번째 확장, 두 번째 확장 가져가는 그런 테란일 경우에는 조금은 늦은 그런 리버를 좀 사용해주면서 네. 휘둘러주는 그런 장면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자 오영종 선수는 자 어떤 식으로 괴롭혀주냐거든요. 로보틱스는 본진에 지어지네요. 네. 아니면 그냥 옵저버 가는 척 하면서 일단 스캔을 빨리 달게 되면 정명훈 선수가 아카데미를 요즘 빠르게 건설하기 때문에 스캔을 빨리 건설을 스캔을 했을 때는 그냥 로보틱스만 있고 옵저버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리버가 날아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로보틱 서포트 베일을 5시 쪽에 지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로봇 그쵸 서포트 베일을 네, 그쵸 예. 예. 뭐요? 그래서 단순히 네. 저 좀 시야를 밝혀놓는 예.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고요. 그쵸. 자 옵저버트는 여기 있는데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시 지역에 뭔가 네. 건설할 만한 그런 액션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예. 스캔을 예. 좀 빨리 달잖아요. 요즘 SK 텔레콤 테란들이요. 예. 뭐 메디까지도 막 한 기씩 막 나오는 자 그런 경기들도 있었고.
네. 자, 어쨌든 T1 테란들은 최근에 이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머리의 지금 건설 시기도 예.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이제 스캔 달기 시작하고 있고 스타게이트 오호 캐페스트 예. 캐리어? 예, 네, 캐리어 같은 거 할 수밖에 없겠죠? 야, 캐리어를 이런 식으로 야, 되게 신기하게 건설하는데요? 예. 예. 이게 몰래 캐리어도 아니고 야, 대박입니다. 일단 오영조 선수가 약일지도 예, 스타포트. 예. 뭐 지상군의 숫자도 많기 힘들고 또 네. 리버드 띄울 수 있는 리버드 만약에 띄우게 된다면은 좀 괴롭히면서 시간을 벌면서 예,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옵저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캐리어. 예, 전진 시기가 느린 T1 테란지 않습니까? 네, 만약 코멘센터까지 하나 더 건설하면서 가는 정명훈 선수라면 스캔을 통해서 이걸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영종 선수의 캐리어에 당할 수 있죠. 예, 자, 캐리어를 품고 슬그머니 다가서고는 40 네. 레이스를 찍었고요. 견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명훈 선수는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확장을 빨리 하거나 아비터 혹은 리버가 프로토스의 그런 운영이었거든요. 네, 자 플립 공간 다 저기다 짓는지 아 이게 안전하게 여기다 짓네요. 본질 안쪽에서 스캔이 과연 이쪽에 떨어질지? 네, 플립핑 공까지 그냥 저기다 건설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차피 예. 뭐 스캔을 최대한 안 걸리는 위치에서 오영조 선수가 지금 건설을 했습니다. 예, 담장 너머에 건설을 했고 자 드래곤이 그쪽으로 수비 대응으로 일단 뻗치기 시작합니다.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옵저버. 자, 이 레이스 존재까지 봤고요. 네, 예. 레이스의 정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알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자, 사이언스 퍼실리티와 서프라이 디포. 죽으려면 곱게 혼자 죽을 것이지. 네, 다 끌고 와서 다 같이 죽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불필요한 자원을 거의 쓰지 않은 정명훈 선수죠. 뭐 터렛이 여기저기 막 엄청난 숫자가 지금 뭐 이 건설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닌 상황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정명훈 선수가 저 지역을 알 것인가? 8시 지역 쪽에도 지금 없고 그리고 11시 지역 쪽에도 지금 멀티가 없습니다. 찍혔어요? 예. 예. 이 벌처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이 마이니 CR을 제공하면서 뭐 유닛의 숫자가 좀 많이 보인다거나 뭐 그랬던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요새 뭔 짓을 하고 있을까? 뭐 일단 눈으로 보기 직전까지는 아비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스캔이 또 여기저기 어떻게 또 뿌려졌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레이스가 들어가서 게이트의 숫자랑 그리고 아둔이 없습니다. 아둔도 없고 지금 템플러 화이브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 들어가서 봐. 이건 이쪽만 정찰하고 본진에 스캔 뿌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스캔은 이게 없어요. 게이트웨이가 이제 늘어난다. 아둔도 없고 템플러 어카이브도 없습니다. 벌처는 6시가 보는데 네 프로토스가 멀티가 테란과 동주라면 빠른 테크인데 빠른 테크가 아니라는 게 지금 본진에서는 아니라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팩토리 막 늘리네. 멀티가 아니라 팩토리 막 늘리고 있습니다. 예. 스캔 자, 뭐 타이밍 승부보다는 업그레이드에 치중한 그런 운영을 선택한 정명훈 선수인데 뭔가 이상하다 캐리어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 전진 시기를 자 당길 수도 있거든요. 당길 수도 있죠. 당길 수도 있죠. 당길 수도 있죠. 팩토리 쫙 눌렸거든요. 그냥 멀티가 아니라 옵저로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오팩이에요. 오팩! 감니! 자 예. 아직은 모르고 있고요. 예. 자 미니맵 케인 하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예. 미니맵은 못 봤습니다. 안 걸렸어요. 예. 예. 캐리어 생산 시설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있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만한 그런 건물들이 없고 확장도 없다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네. 뭔가 있긴 있구나. 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둘이 이제 올라간다면 이건 분명히 정명훈 선수가 만약에 봤다면 확신을 가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명훈 선수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감 드래곤들 일단 시간 벌고 있고 예, 감과 센스가 필요합니다. 정명훈 선수는 시간 벌기 자 드래곤 자 벌전 아니 실패 4캐리어까지 모이게 되면 오영준 선수의 캐리어 활동 시기가 당겨지거든요. 바로 출격하거든요. 자 조심스럽게 정말 소리가라도 날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저 빠른 베슬은 뭐 이 보통은 저 아비터로 출발을 하는 프로토스다 보니까 일단 좀 빠르게 좀 뽑아놓긴 했는데 네. 자 크게 과연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는 공이다. 자 일단 여기서 이득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레이스가 왔는데 그쪽을 안 들러보고 11시 지역만 가보고 밑으로 빠집니다. 네. 조금 더 넓은 위치에서 오영근 선수를 뒤로 빠지면서 시간 좀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죠. 시간 벌어야죠. 네. 지상군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최소 캐리어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선을 뺏든지, 네. 자 공격을 분산시키는지. 자 이러면서 드래곤 사고를 미리 눌러놓고 예, 추가로 나오는 병력들이 저희 골리앗들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네, 자 투 캐리어만 먼저 움직입니다. 자 이게 원래 정명 선수가 당연히 멀티를 선택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자 발견! 네 멀티가 아니라 팩토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캐리어가 지금 2캐리어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온 분임이에요. 자 디펜시브 그리고 벌처가 자 지금 빼고 옵니다. 예 자 중간에 골리앗들을 컨트해주고 있는 모습에 예. 캐리어 쭉 뺐다가 탱크만
예, 캐리어들은 위로 올라가서 탱크만 점프해주고 그리고 적어요. 예. 드라군과 함께 내려와야 됩니다. 어, 벌처 무기할 필요 없고요. 예, 급하다는 생각하에 일단 두기만 하는데 추가 두기가 일단은 잡히지 않는 선에서 합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올라와서 탱크 줄여줘야 됩니다. 탱크 못 줄여주면 드라군이 힘을 못 받아요. 자, 골리앗들 합력이 전혀 말이죠. 자, 탱크 줄여줘야 되는데 골리앗 벌써 들어왔습니다. 예, 컨트롤을 통해서 일단 골리앗부터 잡아내면서 탱크 들이고 지상군이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 예. 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자, 탱크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러 바람이 있긴 한데 예, 정면으로 계속 유닛 보내고 여기서 터렛 찍고 어떻게든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살 수 있어요. 맞아야 돼요. 계속 베이스 캠프 차려야죠. 네. 오, 이러면서 오영종 선수 드라군이 한 개씩 한 개씩 잡혀버리게 되면요, 오, 가망이 없어지는 건데요. 아껴야 돼요. 벌처까지 들어가는데요. 벌처까지 들어가면 프로브 다 죽어요. 프로브. 자, 탱크를 처리하자. 프로브를 살려야죠. 아, 그리고 추가 골리앗도 오고 있습니다. 추가 멀티 가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골리앗이 시간을 벌면서 터렛을 건설해 놓은 게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 이 공격이 어찌어찌 넥서스 하나까지만 부수게 된다면은 이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아, 캐리어도 다 잡히고요. 예. 자, 뭔가 이상했지 말입니다. 예. 아, 다쳤어요. 캐리어. 아, 자원이 없어요. 앞마당만 날리면 테란이 완승입니다. 프로토스는 예. 무조건 캐리어를 가려면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앞마당만 날려도 이건 예. 정면서서 완전히 승기 굳히는 거예요. 예, 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캐리어 그렇죠. 제기가 인터셉터가 가득 찬 상태가 되었더라면 훨씬 더 나은 싸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마인까지 밟고요. 담장 넘어서 포격을 하고 있는 탱크 지상군도 없고 오영정서 어렵습니다. 왜 앞에 지지! 자, 매치 포인트 3-1. 왜 앞을 날아갈 때만 두 번째 멀티 안 하고 쓰리 커맨드 안 하고 왜 타이밍 오팩을 잡느냐 이겁니다. 너무 아쉽죠, 오영정 선수. 예, 맛있으죠. 예, 이렇게 되면 정명호 선수는 나는 감이 좋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네, 느꼈더라도 예. 좀 안 좋은 상황이 갈 수 있었는데 정명훈의 그 예리한 감 너무나 뛰어났던 경기였어요. 연패 끊었어요. 그렇죠. 5연패를 지금 끊어내는 정명호 선수입니다. 저그와 테란남이 약간 부진했었는데 오늘 프로토스 김태훈 선수가 승리한 이후에 이승석 저그 그리고 정명원 선수의 테란라인이 힘을 보여주네요. 예, 프로토스가 조금 앞서가던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끌어내고 SK텔레콤 T1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시동 걸고 있는 정명원 선수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스터 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10단 부스터까지 켰었던 정명훈 선수라서 이 연패를 끊어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그런 연승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 5연패 쓰러지죠. 그렇죠. 네. 부스터는 뭐 아이유만 킵니까? 골리앗도 킵니다. 얼굴을 가려주네요, 친구분이. 네, 눈 밑에를 가려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1. 한 경기만 더 나가면 SK텔레콤 T1은 이제 짐 싸면 되는 거고요. 네. 파싱은 좀 기분이 우울한 상태로 짐싸게 됩니다. 예, 좋은 전략, 참신한 전략이 나오긴 했었는데 정명호 선수가 멀티 선택이 아니라 표표를 느끼면서 타이밍을 잡아서 지금 나와 좋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의 이런 캐리어 운영이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예, 이상하거든요. 네. 네. 뭐 거의 헛돈도 들이지 않았던 정명호 선수다 보니까 업도 빨리 돌리면서 나가는 시기 그러면서 뭔가 찜찜하다 싶을 때 딱 이렇게 뛰어나가니까 네. 오, 예, 너무나도 이 좋은 시기의 공격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일찌감치 눈치를 좀 채고 캐논 부스터 업그레이드까지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게 캐리어 4기까지는 모일 때까지 오영주 선수에게 시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시간을 정명호 선수가 허용치 않고 바로 치고 나오는 2기가 예, 이 2 캐리어가 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말죠. 탱크도 많이 안 잡혔고 또 나오면서 정명호 선수가 공격도 잘해줬기 때문에 진덕과 탱크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서 상대방 앞바닥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예. 투 캐리어가 날리는 인터셉터는 풀풀 그냥 뭐 예 그냥 눈송이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몇 분 정도 뭐 1분에서 뭐 한 2, 3분 정도만 늦게 이런 공격이 들어왔더라면은 예. 이 오용종 선수의 그 환상적인 캐리어 컨트롤을 보면서 좀 좋은 싸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미처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이런 공격이 오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한 개씩 계속 잡혔던 예.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밍 뺏기 아니겠습니까? 네. 리버도 안 가고 견제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캐리어를 갔기 때문에 되게 타이밍은 빠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명호 선수가 이런 의도를 보여주면서 나 나가겠다. 팩토리 쫙 늘리면서 나 나갈 거야 하고 딱 나오는 이 전략에만 좀 많이 좀 약한 취약한 그런 전술이었었는데 하필 정명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네요.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정명호 선수는 감도 좋고 상대방에 대한 정찰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네.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오용정의 시간을 타이밍 테러한 바로 정명호 선수가 됐고요. 이제 스코어 말씀드린 것처럼 3-1입니다. 한 경기 마저 화승이 뺏기게 되면 2라운드는 패배로 마무리 지면서 10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피해 능선입니다.